네, 안녕하세요. 임세윤 식당의 사장 임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벌써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마다 초대 손님을 가급적 좀 초대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나 셀럽분들을 이제 많이 초대할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가 미리 공지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여기 얼굴 보면 다 아시죠? 우리 서승만 국민대 박사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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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근데 오늘 왜 커플룩이야 뭐야 이거? 커플룩이야. 나는 옷이 이거밖에 없어. 저도, 예. 저도 옷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마이크가 이렇게 높아. 마이크 좀 낮춰놓지. 욕해. 왜 시대 사자 욕하는 겁니까? 이거 욕이야. 욕은 아니야. 김건희 잡는 저승사자. 아, 서승마. 그게 최저예요. 개그맨을 웃기는 개그맨. 네. 서승마. 예, 개그맨들이 많이 있는데 개그맨들 모여가지고 뭐 수다 떨거나 행사가 있으면 제가 사해봐요. 예. 말이 제일 많아가지고. 예. 서승만 TV 22만 돌파 서승만. 아 이거 오래됐는데 뭐. 그리고 노봉만 TV까지 만든 노봉만 TV.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아니 자꾸 만든 게 아니고. 아니 임세윤 식당 TV를 키워주지 말아라고. 경쟁이잖아요. 아니 경쟁 무슨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속 좁은 거야. 같이 간다래. 경쟁은 뭔 경쟁이야. 갑자기 노영희 변호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재미난 거 좀 만들어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막 너무 피곤하고 그랬는데 다 여기도 저기도 막 정치 얘기하고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더니 그래 근데 작년부터 그랬거든. 아. 그래 말만 하지만 만들자 그래도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기 했는데 최진봉 교수랑 같이 하는데 셋 다 이제 약간 부족하잖아 사람들이. 왜요? 왜요? 이게 다 좀 쪼다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쪼다들. 하는데 그냥 재밌게 사람들이 많이 봐줘가지고 네? 2회 했거든요. 2회? 예. 근데 그래도 반응이 좋고 지금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가지고 힘이 네. 나고 있죠. 아 너무 예. 좋습니다. 아 그럼 위기를 또 갑자기 느끼네요. 임세윤 식당 TV는 몇 명 돌파한지는 아시죠? 많이 2만 명 됐던 것 같은데. 2만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뭐 여기저기 네. 막 구걸하니까 그렇지. 자, 에? 지금 여러분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안진걸 TV, 임세윤 식당 TV, 그 다음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와 촛불행동의 네트워크에 있는 인사이트 TV가 공동을 하는데 원래 서승만 TV가 공동을 하고 있는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아니 이게 왜 내가 네,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인사이트 TV, 뭐 우이종 TV 말 이렇게 다 하잖아. 양이삼 TV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면 이 구독자가 어디서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만약 1,000명의 구독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200명 200명 이렇게 나눠서 보더라고 이게 나이가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찢어서 같이 공동 방송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나중에 내가 서승만 TV에다 키면서 임세윤 식당이 어떻고 안진걸 TV도 좀 가서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이게 훨씬 효과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아 임세윤 식당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방송을 프리미엄으로 올리면서 그럼 그게 더 낫지. 올려야 돼. 올리면서 설명하면서 임세윤 식당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럼 그게 더 들어가라. 효과가 있다니까. 아 근데 이제 제 생각 뭐였냐면 미디어워치 같이 큰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몇천 명이 들어와가지고 어? 임세윤 TV 안진걸 TV 됐네 하고 몇백 명은 들어오더라 그래. 서승만 TV는 형님이 일단 열면 몇천 명 바로 들어오니까. 안 그래? 나도 건데. 동시 접속자가 나는 별로 없는 게 내가 얘기하는 게 뭐 특별하게 어떤 특징 있는 방송이 아니고 나는 힐링 방송이 아주 그냥 재미난 이야기만 하니까 이 캐릭터하고 채널이 좀 안 맞긴 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거 봐가지고 프리미엄으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근데 그 힐링 방송도 정말 필요해요. 맨날 우리 맞아, 스트레스 받다 윤석열 김건희 얘기하는 밤 12시 네. 10시부터 12시까지 내가 네, 하는데 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해요. 2시간 동안. 근데 그냥 뭐 정치 이야기를 하고 사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네. 이걸 그냥 코미디로 좀 풀어서 희석해가지고 하는 거야. 필요하죠. 네. 저도 이제 가끔 요새는 제가 지금 너무 바쁘고 좀 집에 일이 많아가지고 못 틀고 있긴 한데 가끔 라디오 라방을 하거든요 밤에. 예. 예. 그때 오셨잖아 한 번. 그럼 그걸 더 많이 봐. 많이 봐. 나는 임세윤 식당이든 뭐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실방을 많이 보거든요. 네. 보는데 말을 잘 안 걸어. 말 걸면은 네. 어 서승만 왔다 말해도 그러다 보면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네. 조금 흔들려. 아. 일부러 예의상 보다가 가끔 내 얘기 비슷한 게 나오면 이렇게 한마디씩 하지. 그러니까 네. 뭐 나는 뭐 강성범 TV도 보고. 김용민 TV니 그 뭐 너무 큰 TV잖아요. 박시영 TV 이런 데 다 보고 작은 거 있어요. 또 보면 무슨 여기 신부 유튜브 중에 강녀 TV니 뭐 이런 게 네, 있어. 네. 몇 가지. 그러니까 현장 강녀 TV 그래서 제가 네, 그런 저희도, 사람들 것도 가서 보는데 말을 잘 안 걸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연합방송을 하는 게 바른 소리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인사이트 TV가 촛불행동 실무 민생인 실무 많이 도와주시는데 구독자 1,000명대 우리가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그래도 같이 하니까 2만 3,000명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응원해드리고 서로 응원해드리고 예, 나중에 이제 한 5만 명 되면 연합방송 안 해도 되겠죠. 나는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매일 밤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 많은 분들이 지쳤다 힘들어 그래가지고
구독자도 주춤하고 오히려 심지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 내 것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네. 절대 지치지 말자. 지치면 좋아할 놈이 어떤 놈인지 생각해보면 답 나온다. 이 얘기를 나오죠? 정말 자주 해요. 나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세승만 박사님 오셨고 이제 활력이 엄청 늘어납니다. 네. 지치지 말자 얘기죠. 네. 지치지 말아야죠. 네. 좀 이따가 우리 서승만 박사님 오늘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임선수님 스픽스를 가세요. 10시에 스픽스 빡친 다음에 좀 뜨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박사님 이렇게 오실 때 스픽스가 이게 자랑하는 예쁜 파우치래요. 이거 나도 스픽스 저기 출연했는데 왜 난 안 주지? 그러니까 제가 선물로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 스픽스가 네. 줘야지 왜 이걸 안 거리죠? 아니 남의 거 남이 받을 거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선물로 그렇죠. 자 이거 제가, 좋다. 저희한테 주신 선물을 자 스픽스 제가 빡친당 당대표는 아니고 저는 평당원이에요. 1호 당원이에요. 이걸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당원의 마음으로 오케이. 나중에 보니까 양문석 양문석이 날라가잖아요. 응. 내가 보기엔 형님이 박진남 공동대표 후보야. 양문석이 왜 날라가요, 근데? 총선 나가 오늘 못 나올 수가 아니, 있잖아. 양문석은 내가 좋아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랑하지. 그다음에 오케이, 근데 이거 나한테 필요한가 봐. 난 또 어 예쁘다니까. 난 남태우 배우님의 책도 준비해놨어요. 그런 거 안 읽을래? 아닌데 어렵지. 귀찮아. 아유, 야, 아예 남태우 책까지 읽어야 돼. 내가 그때 그냥 읽으라는 건 읽으라는 건 아니고. 안 그래도. 쓰는 물건 정리한 거 같은데. 야, 영화는 영화가 없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목이야. 영화는 영화가 없으면 그럼 무슨 이게 저기 정육점이냐? 영화는 정육점이냐? 놀라운 거. 그지 같은 책을 잠깐만, 썼어. 안 돼. 남배우님 상처받으니까. 놀라운 거. 임세훈 소장님이 지금 책을 두 권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마. 그러고도 머리 아플 것 같아. 아니, 전자책으로 해. 전자책. 난 모니터가 더 편해. 아니, 진짜로 책 나와요. 근데 남태우 네. 얘는 내가 이제 몇 번 만나봤는데 얘가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생각이 굉장히 바른 건 맞아요. 예, 그럼요. 아, 읽어볼 만해. 네. 지난번 좌우중도 합작 집회에서도 연설 재밌었어요. 근데 사투리가 너무 세가지고 엄청 세 얘는 사투리가 막 일부러 악센트를 넣는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야 이게 뭐냐면요 막 이래. 깜짝. 오케이. 아유 또 많은 분들 아니, 뭐야 50명도 안 들어오셨어? 아니요 지금 현재 임세식당 팀 50명. 자 네. 빨리들 들어오세요 여러분. 네, 뭐 여기 들어오시면 서승만 박사님 오셨는데. 네, 성각자님. 인사드리고 날고 싶은 당님 임세은 소장 인사 안 받아요. 받았습니다. 날당님 저분은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아,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양박사님 딱 날라가면 빡친 당 탈탈 내가 왜 그런 얘기해요. 아니 양박사와 내가 있어야 이게 다 아니 양박사님 혹시 총선 나가서 공석일 때 후보가 아니야. 너무 옛날 아, 다음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저 안진글 TV에 턴나이트 TV님 들어오셔가지고 슈퍼챌 쏘면서 임세은 식당도 빨리 수익창출 시행해라. 아, 올려주셨어요. 아니 아니 조건은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또 이게 괜히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게 좀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 슈퍼챗 받으면 왜? 그 무슨 문제야? 그게 그 판례가 있더라고. 요 네, 아니, 그래? 판례까지는 아닌데 홍준표가 이제 무슨 뭐 했잖아요. 홍카콜라. 그거 했을 때 선관위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 그냥 광고는 괜찮아요. 이게 광고는 괜찮고 그리고 뭐 회원 가입도 괜찮아. 슈퍼챗 후원이 근데 슈퍼챗이나 현금성 자산은 안 돼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하다가 총선 때 돼가지고 굳혀지고 나간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거를 다 끊으면 돼. 끊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사업자 거기서, 등록도 네, 사업자 해야 되고 사업자 되고. 등록까지 다 내야 돼요. 네. 뭘로 하는데 무슨 사업자 등록을 이거를 해야. 제가 유튜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안 돼. 그렇죠. 나중에 혹시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세인이 게을러서 하기 싫은 거야 지금. 해도 되는 걸 뭐 했다가 나중에 총선 나가면 지금 되지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하는 게 뭐 얼마나 돼. 오전에 예, 가면 다 오후에 나오는데 재사용된 컨텐츠가 많아서 예예 예. 그건 삭제하면 되긴 하네. 책약국님께서 서승만 씨 사랑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네. 결혼할까요? 저 유부남인데 네, 키모주님께서 임세은 서승만 안진걸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박예슬 톡톡님도 들어왔네요. 박예슬 아까요. 남자는 이후도 먹고 가네. 박예슬 TV라 하거든요. 박예슬 톡톡 TV 우리가 홍보도 하고요. 우리 얘가 되게 보면은 젊은 애인데 되게 귀여워. 개딸이잖아 얘가. 개여개딸. 예. 우리 임센 TV 여기가 어딜까님 임센 누님 안녕하세요. 임센이란 별명도 생겼네요. 저 원래 별명 똑세은 갓세은 임센. 아 지금이라고 친구들 불러요. 지금 왜 나는 저기 자막이 안 보이랬더니 저기 임 안진걸 TV로 부르구나. 나는 이제 임센 걸로 들어와 있는데. 아니 저 그러니까 두 개. 예.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임세은 안젤 TV, 임세은 TV 지금 많이들 돌아와 계세요. 자, 임세은 식당으로 여러분 60명! 임세은 식당 60명! 이제 임세은 사장님 이야기 너무한다 더 들어. 임세은 식당에 200명, 300명 만들어.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있어요. 구독자 많은 거 있잖아. 좋긴 한데 기분만 그렇지 더 안 좋을 때가 내가 지금 22만이잖아요. 생방할 때 많이 안 들어올 땐 창피해. 근데 그거를 나는 매일 하거든. 왜냐면 한 분이라도 기다릴까봐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진짜 편이 되고 찐친이 돼가지고 가족 같고 편해.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구독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 이놈이 진정성이 있구나 하면 들어오니까 너무 막 들어오세요 하지 마. 그냥 저 근데 오늘 점심에 노량진에서 그 어떤 분이랑 지인분이랑 점심을 먹고 스타벅스에서 이제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이게 컵을 저희가 놓고 나왔어요. 프론트에다가 다 먹은 컵. 그리고 딱 근데 어떤 앉아 계신 분이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나이도 안 많으셨던 것 같아요. 40대 후반? 이랬던 것 같은데 딱 보더니 저한테 윤석열 정부 투명한 정부 그거 하신 분 맞죠?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쇼츠. 그게 임세은 식당 쇼츠 중에 지금 130만을 돌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진정성 있게 잘 만들면 재밌어 해. 촛불 집회 오시면 사진 찍어달라 난리예요 임세은 선생님. 서승만과 안진걸 씨는 갔어요. 이제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너는 갔는지 몰라도 나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살짝 형님급으로 나를 올렸지. 그러면 안 되지. 얹혀서 가는 거지. 나는 아직도 사진 찍자는 사람 많아. 형님이 성대모사를 하잖아요. 제 성대모사를. 성대모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제가 가빌다는 거 아니야. 아니지. 너를 키워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성대모사 한 게 김용옥, 도울 김용옥 선생하고 니 거랬는데 너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앉은 거리가 열심히 제가 도울급, 도울 선생급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저기 니 걸 왜 해. 내가 이제 성대모사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앉은 거를 하는 이유는 앉은 거리라는 것만으로도 작년 겨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 촛불 나가가지고 촛불 집회할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냥 키워주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거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방송할 때가 끝나다가 이제 또 사람들이 물어봐. 앉은 건 해주자면 오늘은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해. 사람들이 막 웃어 재밌어가지고. 목이 아픕니다!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되게 좋아해서. 시민 여러분! 임세은 식당 TV가 2만이란 게 말이야 됩니까? 서승만 TV는 22만인데 임세은 TV로 20만 만들어주세요. 호소 한번 하고. 아이고.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엿 같죠? 요즘 뭐 잘 지내는 사람은 별로 없지.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다들 힘들고 지쳐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좀 나라도 좀 힘을 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하고 뭐 제가 또 이제 유튜브를 서승만 TV만 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좌정관천이라 그러잖아. 우물한 개구리. 그래서 너무 이러면 안 되겠다. 좀 대외적으로 좀 많이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데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어요. 고정으로 스픽스하고 오마이티비, 박시영 TV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이 하시네요. 고정으로. 네. 오마이티비도 나가시잖아요. 오마이티비는 매주 화요일날 최진봉하고 둘이 최진봉 교수를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 요새 폐부를 찌르는 평론 아닙니까? 네. 100번 양보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두 개로 이제 먹고 사시는 분이죠? 아니 최진봉은 내가 이게 같이 해봤는데 아주 괜찮아. 착하고 그럼요. 착해. 너무 좋죠. 착하고 그리고 아주 목사님이잖아. 그리고 임세은 소장님에서 항상 기도해 주세요. 심지어 온라인 기도해 줘요. 스피커폰으로. 그런 건 믿지 말고 기도는 직접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임세은 식당 TV 아빠의 힘 톡톡 튀는 매력의 우리 임세은님. 그 다음에 진짜 팬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왕석빈님, 임세은 소장님 발언 시원하고 속이 뻥 뚫립니다. 임세은 소장님 흉내 한번 내봐요. 싫어. 특유 말투 있어요. 내가 특유 말투가 어디 있어요? 나는 김건희 흉내 일단 잘 내시는데 평범한 말투 진짜. 먼저 선으로 한번 생각해봐. 임세은 소장님 말하잖아.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캐를 들고 큰 노래는 이름으로 지워줍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뭐한 거야? 뭐한 거냐? 아니 방금 흉내를 냈는데 실패했어. 연구를 더 해야 돼. 내가 이준석은 똑같이 할 수 있다. 이준석. 이준석 보세요. 하늘에서 여자가 공짜로 내려와요. 똑같이. 이준석 형이에요? 이창훈 아니에요? 이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거 개그감이 없냐? 똑같지 않아? 다큐로다를 그럼 완전 똑같죠. 안철수도 똑같지. 안철수 일단 한번 총무가 제일 잘리냐. 똑같지. 이거 보고서 똑같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개그 감각이 일단 100점. 너무 똑같지. 예, 너무 재밌어요. 웃긴다. 군대 갔다 오셨죠? 당연히 갔다 왔지.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나는 이제 행정병이었어요. 타이핑. 그럼 타자를 지금, 오래 쳤지. 아, 타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아주 요새 전쟁의 위기 속에 우리나라를 몰아넣고 있어서 지금 엄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엄마들이. 원래 미국도 안 가본 놈이 구석구석 잘하잖아요. 그렇죠. 야, 거기 있잖아. 아, 그, 아 브로드웨이 가면 기가 막혀. 햄버거 잘하고 맨날 얘기하고 전봇대도 있더라. 아. 센트럴파크 가니까 진짜 넓더라. 영화에서 보는 이런 얘기하거든. 네. 군대도 안 갔다 본 놈들이 가다 막 아, 우리가 베트남 있잖아. 거기 네. 스키부대 가가지고 막 베트남에 스키부대가 어디다 막 그런 것처럼 네, 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내질러가지고 말을 지금 가만히 있는데 왜 러시아하고 중국을 건드려가지고 우리랑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였고 응? 수입 수출을 갖다 러시아에다가 하고 어, 중국하고 반도체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나라 경제까지 망쳐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아니, 왜 그러는지. 아니 도대체 그럼 진짜 난 이 의사결정을 도대체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 본인이 하는 걸까요? 본인이 해도 걱정인 건 공무원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해도 걱정인 건 주변에서 해도 걱정인데 네. 주변에 이 사람이 잘 되려면 사람을 이런 얘기해서 옛날에 그 네. 로우월이라는 학자가 있어. 프랑스 학자가 무슨 네.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거든. 네. 주변인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주변인들이 충신이 없는 거야. 간신만 있지.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잘못되면 대통령도 인간이니까 막말로 실수할 수도 있고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네. 옆에서 충신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나 봐. 때리나? 그러니까 야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막 들이받나? 남의 왜? 말 듣기 되게 싫어하고 그동안 검찰로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지시만 하고 야 이렇게 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질 않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 때는 토론의 과정이 있잖아요. 뭐 틀린 얘기도 내가 설득하는 그것도... 과정이 있고 하는데 그냥 지시하고 조사하고 피의자 입건하고 그냥 누구 조지고 이런 것만 하니까. 아니, 그것도 핑계인 게 예를 들어서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검사만 했기 때문에 남의 말 안 듣고 조지는 것만 잘한다가 잘못된 게 그러면 평생 복싱 선수 한 사람은 사람만 뭐 때리냐? 머리 뭐 이 새끼야로 막 치고 이거 훅 날리고 막 이런 건 않잖아. 결국 인간의 문제인가? 그럼 그건 사람 자체의 문제인 거지. 네, 네. 아이고 해녀 50년 할머니 막 물만 보면 떼들겠냐고 아니지. 네. 그건 아닌 거. 본인의 그 인성과 본디 자기 성격 문제지. 그 무슨 검사 그 우리나라 검사 다 그래 안 그러지? 그렇죠. 뭐 이문정 검사나 네. 뭐 박은정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멀쩡해. 인간 자체가 나쁜 놈이야. 그럼 놈이에요. 그거를 윤석열 인간 자체 나쁜 놈. 김정 김여정이 그랬잖아. 인간 자체가 싫다. 네. 그리고 네. 김건희 말에는 누구 말도 안 듣고 뻔히 알면서 두 분이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오랜만에 두 분이 그 예전에 그 윤석열 김건희 형네 두 분 그것도 또 쇼츠에 뭐 몇백만 쇼츠에 많이 봤지. 예. 다가 그래 술 마시다가 우연히 예. 만나가지고 술 마시다가 이제 한 건데. 예. 뭐 그게 뭐 재미는 이제 끝났고. 우리 임생식당 얼마나 기다려님께서 임생 TV로 옮겼어요. 안진근 선생님 죄송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임세은 TV로 다 옮겨주세요. 네. 예, 동접을 또 한 최소 200명은 임세은 TV 만들어야죠. 네. 두 분 오랜만에 그 추억에 윤석열 김건희 재미도 없는 형, 아니 그거 이제 막 짜증나 이제 그 흉내내는 거 그러니까, 짜증나 짜증나 이제 가끔 나도 이제 뭐 흉내내고 내가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했는데 이제 뭐 하면서도 내가 막 내 주둥아리를 때리고 싶어 그냥 근데 흉내내. 웬만해야 네. 우리가 흉내내서도 재미라도 있지 이제 웬만한 걸 넘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선배님들 흉내내잖아 존경하거나 네. 좋아하거나 이래야지 흉내내는 거잖아 안진거리 싫으면 하겠어 좋으니까 하는 건데 이젠 그 단계를 지나서 하기 싫어. 아유 그냥 누가 하면 때리고 싶어. 그만해 그러고. 내 우리가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듣기 싫다. 지난번에 신문에 났잖아. 네. 대통령 닮은 놈. 닮은 사람 처음 맞아가지고. 왜 윤석열 닮았냐고 엄청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술 마시다가. 어, 그 이해가 가 그러니까. 네. 그 기사 보고 빵 터져.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임세훈 소장님 가끔 틈만 나면 김건희 흉내 내잖아요. 아, 자꾸 내라고 시키는데 이제 안 해. 너무 스트레스죠. 다른 사람 보는 사람도 열받아. 맞아. 보는 사람들. 그 진짜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논설에 59분 대통령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60분 중에 59분만 본인 얘기 다 하고 예. 그만큼 윤석열은 남의 말 안 듣고 본인만 말하고 내가 마치 성각자야. 메시아야. 나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다 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나중에,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나중에 정권 바뀌면은 네. 그 양반 취조할 때 내가 했으면 좋겠어. 왜? 말 못하게 내가 그냥 내가 또 말 시키면은 내 개그맨 중에 말 제일 많이 잘해.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죽어버리라고. 열 무진장 받을 거야. 아 진짜 어떻게 그런 어떻게 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야. 근데 지금 심각한 게 않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뎌지고 있다는 게 더 두려워요. 네. 뭐냐면
갈수록 이게 사고가 크잖아. 바이든 날리면 사건부터 해가지고 네. 아랍에미리트 해가지고 이란이 적이다라고 얘기한 것부터 해가지고 네. 심지어 진짜 비극 이태원 참사. 맞아요, 어? 맞아요. 거기다 독도 어? 어? 문제에다가 독도에다 지금 막 저기 군사훈련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풍대는데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져 일단 그러니까 네. 이 양반은 그런 것 같아. 아니 동해바다에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뿌리면 거기 회도 못 먹고 수산물 어떻게 먹어? 야 수산시장 노량진에 가서 사와 이러는 거랑 똑같은 아, 거야. 아. 중동에서 기름을 안 판대요. 주유소에서 사면 되지 이 새끼들아. 그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단순하게 네. 그냥 무지한 그거가 너무 두려운데다가 지금 세계 군사력 2위 3위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네. 한판 붙자고 덤빈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거 자체를 국민들이 갈수록 무뎌지는 거 자꾸 커지니까 사고가 네. 그리고 아직도 19%가 20%가 지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네.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개구리 같다. 개구리.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그리고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물을 이렇게 끓이잖아. 불을 그러면 개구리들이 좋아가지고 깨굴깨굴 수영을 쳐. 지 몸이 익어가는 거 보면 예. 이게 국민들을 그렇게 개구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두려워요. 그게 지금 윤석열 제일 하는 무서워. 우리 안익을 TV의 강윤경 변호사님이 강경 TV로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팔비님아. 근데 아마 임센식당이 슈퍼챗 안 되니까 이런 것 같은데 분들은, 적당히 임세현 식당 TV에 반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 돼야 돼. 예. 그리고 어슬렁 천리님께서 통곡에도 모자랄 판에 민주 유튜브들이 입만 틀고 있으니 답답하다 그러는데 내일 다 나와라 나와라 이러잖아. 저희는 여러분 임세현 선생님 서슴한 목사님 저희는 촛불 집회 대부분 저는 빠짐없이 다 나왔고요.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리고 발언도 하셨고 어슬렁 주리님 사회도 한번 보셔야죠. 제가 서승남 박사님은 사회로도 지금 추천해놨어요. 아마 민주당 당원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일요일날 저희 또 전주 집회까지 가잖아요. 4시에. 전주 오실 거예요? 아니 못 가요. 어슬렁 주리님이 그 서승남 TV 구독자이신데 나는 여기저기 많이 그러니까 다시 안진걸 소리소리 서박사 그대도 애국자들이 어슬렁 천리님 임세훈 소장님 빼먹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빼먹지 마세요. 예. 네. 자 임세훈 식당 TV 드디어 동족 100명 79명이다. 네. 빨리 임세훈 식당 TV로 100명을 넘겨서 방송 계속해 주십시오. 네. 두 분 계속해 주십시오. 예. 지금 속보 그 4.19 때 뜬 속보인데 나는 이런 인식이 너무 짜증나. 윤석열이 어떠한 희생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 확고히 지켜내겠다. 어떠한 희생이 너무 무서워. 무슨 희생일까? 이건 국민의 희생. 북한하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선제 타격도 하겠다는 거고요. 아니, 어떠한 그, 희생이야? 아니가 대선 때 분명히 미쳤나, 대선 후보 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 어린 게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김정은한테 네, 그런 협박을 하고 선제 타격. 선제 타격 운운하고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하게 하겠다 이랬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거를 약속을 자기가 한 것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은 하려고 하고 지켜야 되는 약속은 안 지키죠. 김건희. 조용만 내조만 하겠다. 아내로서의 역할만 충실하겠다라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지금 하는 행동 보시죠. 지금 지금 V2래잖아요. V2. 난 V2도 아니라고 생각해. V1이야 V1. 요즘엔 V1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V1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방폭 행보가 아니에요. 약속한 거 뭐. 요란한 짓거리라고 요란한 짓거리.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뭐 군인들한테 200원씩 주겠다. 이런 것들만 싹 날리고 네. 안 지켜 제발 안 지켰으면 좋겠다 싶은 것만을 네. 지금 지키고 있어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걸 갖다가 말려야 되잖아요. 네. 말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야당에서 의원들이 네. 진짜로 이렇게 법을 발의하거나 내년에는 법이 안 되면 일단 이걸 갖다가 말릴 수 있잖아. 국회의원들은 힘이 있는데 그 네. 국회의원들 자체도 내년 총선 신경 쓰느라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국민들이 죽든 말든 그냥 지들 뺏지 달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막.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돌아버리겠어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하나 해결해서 물고 늘어져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롱처럼 바이든 날리면 이야기하지만 그때도 그걸 정확히 들이잡았어서야지. 또 진짜 그러니까, 야, 앉아봐. 이거 국정하게 바이든이야 날리면서 그거 했었어야지, 야당에서. 아니, 어제는 그러잖아. 저기 거기 그걸 대통령실에서 네, 맞아. 러시아에 얘기한 거를 갖다가 분명히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다시 들어보래. 외국한테까지 바이든 날. 러시아 애들한테, 러시아 애들한테 우리 그 대통령 인터뷰를 다시 들어보라고. 이게 야. 아니 이런. 이제 윤석열과 뭔가 뭐 얘기를 하거나 통하거나 교류를 하려면 우리 청각 시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 도청이 없었다고 제2의 날리면 사태를 만들더니 이제는 러시아한테 사실상 선전포고 해놓고. 그러니까 도청을 처음에 아니라고 그런 일 없다 그랬다가 네, 들키니까 네. 저기 뭐 아기가 없었다. 아기 없다. 어?
그리고 나서 뭐 저기 무슨 제지하겠다 항의하겠다 이런 걸 하라니까 항의가 없다 아기가 없는데 무슨 항의냐 우리가 이거야 내가 앉은 걸 눈탱이를 이걸 눈을 푹 쑤셔서 동궁을 터뜨렸는데 아기가 없었어 그냥 이렇게 더러운 세상 보는 게 불편하니까 내가 너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래 세은아 세상 얼마나 보기 힘드냐 일단 눈깔 파자 그러면 눈을 파주는 거야 이런 선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어디 있어 김태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 어차피 윤석열이나 김태현은 다 갖다 바치려고 했는데 미국한테 그러니까 나라든 국익이든 기밀이든 근데 우리가 갖다 바치 전에 도청해서 알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고마운 거야. 수고를 줄여줘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어차피 들킬 거 그냥 진짜 네. 막 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들킬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그 도청의 내용대로 그 포탄 그 밀반출 하는 거. 폴란드 사실 밀반출 아니야 그거? 아니 그, 밀반출이라기보다는 그 누가 그거를 승인한 거야? 아니 밀반출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낫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네? 우리가 참여했다. 참전을 한 거야.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나면 포병, 포소죠. 네. 보병 총소죠.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만 전쟁하는 게 아니고 위생병 있지, 무전병 있지, 수송병 있잖아. 우리는 네. 무기를 수송한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참전한 거다라고 네.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무기를 수송했잖아. 네. 수송병이라니까 우리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전한 거야, 이미.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것들 봐라, 이게 돌아버리지. 네. 그리고 어제 러시아에서 그랬잖아요, 푸틴이. 그럼 우리도 북한에다가 무기를 줘볼까? 이게 무슨 얼마나 위험한 일이야. 걔네들이 러시아가 그냥 우리보다 후진하고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나 봐. 미국 놈들을 믿고 저희 저놈들을 믿고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지금 윤석열 정권 외교부 간부가요. 약소국이 무슨 경제 제재냐. 약소국이래. 우리 와. 강대국 대한민국 이런 황당한 전응하네. 전응한 미친 놈들입니다. 미친 놈들. 저는 아예 미친 놈들이라고. 그런 사람 외교부 있을 자격도 안 됩니다. 아니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보다 약소국이라는 게 뭐냐면. 저 새끼니까 겸손해서 그러나? 약소하지만 뭐 이런 건가? 약소하지만 중국이 뭐 이런 이거야 뭐야 도라이도 아니고 저 뭐지 저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어떡할 거예요? 도시락면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사 먹게 팔린대요. 네. 그 오리오는 아예 공장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네. 거기다 저 자동차. 네. 이런 거 팔잖아 우리가. 그렇죠. 어? 지금 우리 13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인데 그거의 대부분이 다 반도체가 영향이 30%가 넘거든요. 반도체에 우리나라 반도체 40%를 중국에서 사요. 근데 거기가 끊겨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럼 난 삼성전자고 현대차고 지금 아니, 대기업도 부글부글 할 것 같아. 뭐 정의롭다고 중국하고 대만 관계를 네. 왜 껴 왜? 네. 왜 껴? 왜 껴? 우리나라 민생이 안 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생이나 좀 지금 대한민국 지금 어? 전세 사기부터 이게 지금 산적해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도 해결 안 하고 왜 남의 나라 콩나라 판나라고선 어?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한가해요? 지금 그렇게 그 외교 다른 나라 분쟁이 그렇게 우리 껴가지고 해결도 못할 거면서 껴든 게 한가하냐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경제 어떻고 지금 청년들 취업 어떻고 심각한 거 많잖아요. IRA도 해결해야 되고 지금 뭐 미국에서 아예 다 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차는 안 된다고 미국 차만 된다고 보조금 끝났지 그만 배터리도 그렇죠 배터리도 그렇죠 그 다음에 반도체 이거 심각하다니까 나라 경제가 그 유일하게 IMF에서 최근에 경제 성장률 발표해서 우리나라만 하라고 나왔어요 네. 다른 나라 다 오르는 걸로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라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이거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버티는데 4년 동안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4년을 어떻게 버티니까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데 이걸 네. 4년을 더 간다 하면 야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아니 서 박사님 4년이라니 우리 올해 안에 끌어내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안에 끌어내리고 안 되면 총선 때 엄청난 심판에서 그러니까 이게 현행 소송고구제로 가야 돼. 말로는 그런데 네. 이게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사실은 말만 우리가 계속 그러고. 그러니까 총선 이게, 때 완벽하게 심판하자고. 이게 이제 그 국회의원들 어? 민주당 국회의원들 욕 많이 먹어야 돼. 지금 나라가 지금 작살나고 있는데 지네 뺏지 걱정하고 자빠졌으니. 맞습니다. 아유 진짜. 맞습니다. 돌아버리겠다 얘들 때문에 응? 돌아버리겠어 자 그래서 일단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이제 김용민 목사님이나 베니 대표나 저희들 올해 안에 끌어들이는 걸 총력을 기울인다 네. 일단 근데 가서 물리적으로 끌어내리자 우리가 진짜 민중의 힘으로 용산 집무실을 두 겹 세 겹 싸서 끌어내리는 방법 있잖아요 4.19 때처럼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상황상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년 총선 때 200석 이상의 야당이 당선되게 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거 말리려고 동동투니 뭐니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갑자기 터뜨린 거고 윤석열은 중대선거구제도 터뜨린 거니까 중대선거구제 하면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지금 국민들이 근데 지금 옛날 우리가 옛날 때처럼 이렇게 무식하지 않잖아. 국민들이 다 깨어있거든. 몇몇 빼고는. 그러니까 아니, 그럼요. 저기 계속 우리는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
주둥아리로밖에 말을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답답하고 통탄할 일인데, 아 진짜 이거 국회의원만 되면 왜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지는지. 초심을 잃죠, 초심을. 어, 초심 배운정 대표님. 예, 약간의 농담이었습니다. 두 분이 워낙 재밌게 하니까 제가 농담을, 오늘은 농담을 이게 재밌게 하냐. 네. 근데 제가 오늘 역사상 가장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두 분이 너무 재밌어서. 아니, 저도 청중으로서 그래. 계속 만남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왜 끊어? 아 끊었어. 우리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끊은 거 아니야? 아니 두 분이 잠깐 쉬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어요. 네. 자, 아니 네. 진짜 얼마나 한가하냐면요, 윤석열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 유튜브에 댓글까지 남깁니다. 댓글까지 남겨.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진짜예요? 댓글까지 남겨서. 근데 너무 웃겨. 대통령께서 유튜브 채널에 직접 댓글을 단 것은 정부 출범이라 처음이래. 아이고 장하다 야. 아이고. 큰일 하셨네. 큰일 하셨어. 어떤 유튜브예요? 큰일 하셨어. 아니 이거는 맥인 거야. 송환준 군의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를. 이거는... 이거는 기자가 매긴 거라니까. 큰일 했다, 큰일 했어. 이거는 매긴 거야. 거죠. 대통령이 할 일도 없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비 걸어놓고 이런 짓거리 한다라고 간접적으로 매긴 거야. 아니면 기자가 정신이 이상한 거고. 아니, 지금 자기 본인 유튜브에 댓글 날 때, 날, 남길 때예요? 윤석열 일정도 없다는 거죠. 지금 사고 다쳐놓고, 어? 딴 나라 외교 분쟁까지 들어가서 지금 사고 다쳐놓고. 지금 뭐 댓글 남기고 앉았어, 지금. 아, 진짜 알코올 중독인가 봐. 매일매일 취해있나 봐. 이거 제정신이라 하는 일이야, 얘가? 아, 진짜 욕 한마디 안 하고 진짜 잘하지 않아? 욕 나올 거 같아. 근데 너무 저기 단순하게 쓰지 말고 네. 잘한 거야. 유튜브에다가 댓글 거야? 남긴 건 잘한 거야. 왜? 일도 없는데 뭐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댓글 잘 남겼고 다음번에는 그 대통령께서 여유되면 서성만 TV도 오셔가지고 슈퍼챗이라도 임세 식당에 오셔서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 그럼 네. 좋지 뭐. 네 이거 너무 얘들은 근데 짠 게 윤세 유튜브에 윤 깜짝뛰어 참모들도 몰라. 이건 참모들한테 거잖아요. 야, 나 댓글 남겨도 갈 거야. 이러고 댓글 남겨.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이 유튜브를 윤석열이 아니, 알 수가 이라클 유튜브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야. 진짜 누가 봐도 정말 오글거리는 게 뭐냐면 네. 유명 탑 탤런트 암흑의양 극비리 결혼을 가 보면 한 3,000명 와 있어. 3,000명. 네. 그게 극비리냐? 기자들하고 500명 와 있고 그게 극비냐고.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면서 극비 좋아하는 미친년으로 나오거든. 그런 비슷한 거지. 네. 깜짝 놀랬다는 게 무슨 아이고 정말 기자들이 왜 이렇게 한동훈 무슨 여기 버튼 이거 가지고 뭐 나오질 않나. 헤어스타일 대통령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는 등 이건 매기는 거지. 바뀌었는데도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데도 더 촌스럽게 바뀌어놨어. 아 그거 그날 술 먹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머리 내리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거는 뭘 알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매기는 거라니까. 참모들도 몰래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그럼. 너무 연출이 티가 나잖아요. 김건희 순천만에서 연예인 흉내내는데 대실패했잖아요. 연출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완전 실패. 얘네는 김건희 같은 경우는 비공개 행보를 공개해요. 네. 아니 내가 비공개 그, 행보인데 막 사진이 나와. 어. 내가 방금 했잖아. 극비리 결혼을 했는데 가면 3,000명 왔는데 기자 500명 왔는데 극비리냐 그게? 아이고 참. 응? 그런 경험 있으시고 많지. 아니 나는 극비리라고 극비리가 신문에 났어. 네, 네. 모 탤런트 그래가지고 극비리야. 근데 나한테 추천장이 온 거야. 네. 아 이놈이 나랑 친하니까 불렀구나. 갔어. 네. 사람이 한 3,000명 와 있더라니까? 근데 그게 극비리냐고? 지금 하는 짓이랑 똑같네? 똑같지. 예, 예, 예. 아, 남몰래 선행. 기자들이 와가지고 500명이 사진 찍을 때 남몰래 선행이냐고, 그게. 어? 네. 조기 죽는 거 이런 거 하잖아, 네, 가끔. 네. 그러면 그게 남몰래 선행이냐. 속보야, 이 드러운 인간들이 나중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한 15년 후에 옛날에 알고 보니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선행을 했다더라. 그러면, 오, 그래, 감동을 받지. 아이고. 그런데 웃긴 거는 드러내놓고 나라를 폭망시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 말 한마디마다 다 나라를 폭망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파장을 주고 이 무게감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술 마시고 짓거린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 야 대만 그거 그러면 안 되지. 이어 이러면 진짜 나라 난리 나는 거잖아요. 야 거기 중국의 포탈 아니 중국이랑 그냥 끊어 우리 술자리에서 할 수 있어. 얘기하다가 술자리 아저씨끼리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안 해. 웬만하면 그런 얘기도 안 하지만 술자리에서도 안 하죠. 경제를 네. 걱정하죠. 아니 근데 공개적으로 대놓고 무슨 외교 아 미쳤나봐. 어떻게 중국이랑 러시아랑 우리가 그래도 수교 관계인 나라인데 이렇게 대놓고 단정을 해요? 왜 이렇게 적을 만들어? 아니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쉴드 치는 기자들이나 유튜버 그 네. 애들 보면서 네.
야, 이것들이 사람인가 싶어. 네. 쉴드가 되는 겁니까? 되는 게 지금 윤석열 생각은 이거잖아요. 미국 일본보다 미국 일본의 부하로서 내가 북한하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가서 한판 전쟁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미친놈. 미국 일본을 가만히 있는데 심지어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완전히 저는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거야 동네 성격 못된 유치원 애가 자기네 아버지가 좀 쌈 잘한다고 생각하고 덩치가 크니까 동네에 그냥 아무나 보면 야 이 개새끼 널로 댐벼봐 이 찌바도 말이고 시비 걸고 그러는 거야. 이 콩만한 새가 발로 차면 붕 떠가지고 땅바닥에 칙 떨어져 찍 뻗을게. 까불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아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볼 때는 어이없을 거 같아. 어이없는 거지. 진짜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아시아에서는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인 건 맞습니다. OECD 안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맞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땅덩이도 작고 인구도 작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진짜 섬처럼 있지 않습니까? 북한 그럼. 때문에. 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러시아, 일본, 중국이랑 가까워요. 미국이랑 달라요. 우리가 주로 네. 버는 것 수익 자체도 수출 아니면은 원자재가 뭐 없잖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거 수출을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게다가 이제 러시아가 에너지가 많잖아요. 천연가스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그거 걔네가 끊어버려. 우리 뭘로 끊겠지 바로. 거의 끊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뭐 우리나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생산을 못해. 그럼 뭐 굶어 죽습니까? 단체로? 윤석열이 먹여 살릴 거야? 뭐 할 거야? 네가 가스를 갖다 줄 거야? 끌어올 거야? 어떡할 거야? 왜 이래 도대체? 그런 그리고 중국은? 그런 얘기 나거든. 옛날에 우리 아주 몇십 년 전에 그 똥덩어리 갖다가 시골에서 퇴비를 가지고 가스 분출해서 그걸로 뭐 에너지 자원을 쓴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많이 드시고 에? 방구들 많이 끼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네. 밥 한 그릇 먹기, 그 조수지가 반 이상한 애가 그런 얘기 있잖아. 네. 밥 한 공기 먹기 운동. 앞으로는 한 솥씩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뒤지게 먹고 반 굽혀가지고 그걸로 천연가스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원료 수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왠지. 오늘 가스 보유국이네? 응! 한 그릇씩, 한 솥씩 먹어야 되면 한 그릇은 안 됩니다. 아... 여러분, 한 솥씩 아침, 저녁으로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네. 이거 참. 천연가스 보유국 대한민국. 아. 응? 궁뎅이 그 큰 놈들 장땡 이러면서. 네.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돌아버리겠어. 이게 네.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윤석열이 어쨌든 참모 말도 안 듣고 남의 말도 안 듣고 본인이 말한 거는 그냥 메시아가 말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모들도 너무 비겁한 게 메시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메시아 하지 마. 좀 퇴근해 보자. 야, 지금 메시아. 야, 퇴근은 칼 퇴근. 출근은 아닌데 퇴근은 칼. 퇴근은 칼. 아 맞다. 2월 달인가 3월 달에 윤석열 몇 시에 출근했는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희 나중에 제보 받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거 저희 임세식당에서 단독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거의, 관심이 없어요. 거의 매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거의 매일 지각이래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좀 차라리 청와대 들어가지. 몇 시에 오는지 모르던데. 어? 청와대는 모르잖아요. 몇 시에 오는지. 거기는 터가 안 좋아가지고 김건희가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진짜. 터 얘기할 때 딱 보고 야 우리나라 텄다 그랬어 내가. 그렇죠. 터 얘기를 하고 딱 빠졌냐. 지금 이제 용산으로 이전했던 그런 명분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도어스태핑 걔도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국민소로 들어간다고 했더니 국민이랑 대화도 안 하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외신도 안 만나고 야당도 안 만납니다. 나는 집회도 금지시키겠다잖아요. 도어스태핑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도어스태핑 없었잖아. 네. 서승만 TV 본화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차라리 힘든데 기자들 때문에 다 힘드니까 도어스태핑 없애고 줌이나 이런 거 영상으로 해라 그랬거든. 네. 그 다음날 그걸 발표한 거야. 깜짝 놀랐어. 그럼 영상으로 해요? 앞으로 도어스태핑 없애고 영상으로 하겠다 그 얘기가 발표가 났을 때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조심하고 있어. 서승관 TV 보는 줄 알았어. 술 마시면서 보나 보다. 깜짝 놀랐다니까. 왜냐면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진짜로 그 발표가 뉴스에 나와버렸다니까. 어? 깜짝 놀랐어. 서승만 박사님이 천공급이었네? 그러니까. 천공처럼 영향을 끼쳤네? 아니지, 난 만공이지. 만공이지, 만공. 천공으로 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위천공으로 구멍 뚫린 것 같고. 아. 만공 없고. 만공.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 둘을. 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사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 보면은 손금도 길고 그렇대. 아, 손금도 길대요, 또? 아, 근데 이번에 미국 가서 또 뭔 사고를 치고 올까? 예고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요? 이번에 저기 뭐 이번 사건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고 뭐 이런 걸 터뜨렸잖아 은근히. 네, 네. 그게 이미 덜 놀래게 하려고. 네. 네, 이미 밀하겠다는 소리 파다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작년에 실제로 작년 가을에 느닷없이 푸틴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무기 주기로 한 거 내가 알고 있어. 니들 가만 안 둬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왜 갑자기 푸틴이 그러지? 윤석열이 아무리 무모해도 저 짓은 안 할 것 같은데.
당시 이미 미국이랑 밀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도청됐거나 누출자료 다 나올 수도 있죠. 일부 나왔잖아요. 아니, 우리만 모르는 네. 거지. 그 그러니까요. 러시아에서는 러시아가 스파이가 미국보다 더 세. 아, 옛날 KGB 얼마나 세니까. 그러니까 알고 발표한 거고 윤석열 그게 되면 일종의 국회나 사실 선전포고라든지 파병이라든지 전쟁기념 전부 다 국회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 헌법상에. 그럼. 그러니까 위헌 상태가 되니까 살짝 흘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미국 가서 미국의 요청이 정식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양새 만들고 이번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폴란드 무기 수출한 거 있잖아. 수출인지 뭐 대여래잖아. 대여라는 게 아니 폭탄을 대여하는 게 어디서 자전거 우리가 대여하면은 타다가 돌려주는데 폭탄을 갖다 터뜨리고 갖고나 그게 안 터지는 건가 봐. 던져서 대가리 맞추고 도로 갖고나 회수해가지고 갖고나 막 탄피처럼 그래야지 대여라는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터지면은 건 대여가 아니지. 그렇지 한번 쓴 거지. 어 그러면 판매거나 거지. 그래 판매란 말이 나오면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대여다. 아니 세상에 말장난해도지 대여라는 게 우리 인라인 같은 거 아니면 스키장 가가지고 스키 렌탈하잖아 대여 네, 네. 돌려주잖아 네. 그대로. 네. 폭탄을 그대로 돌려받을 걸 왜 걔들이 그걸 왜 빌려가냐고 왜 빌려가 그 줄 달아가지고 던져가지고 맞힌 다음에 들어 땡기나? 그래야 대여가 맞지. 그럼 대여 맞아요. 맞아. 그러면 대여. 네 그러면 대여. 근데 그게 아닐 거 아니야. 어떻게 돌려줄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갚을 거야. 뭘로 갚을 거야. 근데 그거 자체만 해도 이미 그게 이제 헌법 위반이거든. 네. 근데 이거를 헌법 위반인 거를 문제 삼는 국회의원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것들이 탄핵 사유 아니야 또? 탄핵 사유인데 이것들이 지금 그걸 못하는 게 뭐냐면 캐비넷 얘기도 있고 막 그래도 약점 잡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돈봉투 사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지금 시끄러우니까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환장한다 진짜. 어떻게 이래. 우리 안진길TV에서 김세진TV님 들어오셨나 아재 개그 서승만 응원이 많습니다. 아재 개그란 말은 원래 잘못된 말이고 뭐라 해야 돼? 이 언어의 유희, 언어... 말장난 이게 맞아요. 근데 아재 개그란 말을 KBS의 박영진이나 후배놈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도 어디 가서 웃기기 힘들어져. 아재 개그야 다. 근데 이게 원래 400년 전 뭐 섹스페이드 그 조선시대 네. 때 우리 마당놀이였는데 다 나오는 말장난이거든. 네. 옛날에 막 그 조선시대 때 말장난 이게 마당극이 갔잖아. 네. 양반 놈들이 뭘 했다고 니들이 처먹는 거 양반 죽여 이 새끼라 이런 장난이 있었어. 아 이전에도 이게 언어의 유희라니까. 어, 말장난 민중들의 언어의 그럼, 유희. 마당놀이. 지배 세력을 풍자하고. 그러니까 내가 MBC 마당놀이 연출되고 아주 잘 알지. 그때 공부를 좀 했죠. 예. 뭐 이게 여러 가지 좀 보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은 잘한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유 잘한 거 많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 많지. 잘한 거 뭘까요? 뭘까요? 누구나 정치는 할 수 있다는 거. 아 대통령의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거? 그럼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 네. 많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잘한 거는 우리가 좌우 합작을 이뤄낸 거. 예, 좌우 중도 합작. 좌우 중도 합작을 이뤄낸 거. 뭐 변희재, 뭐 안진걸, 뭐 민생경제연구소 김용민 등등. 강민구. 뭐 그런 거 이뤄낸 거. 그거는 자기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합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니네끼리만 놀면 안 되고. 그리고 좌우 합작, 좌우 중도 합작 좋거든. 네. 좌우 합작이라도 변희재, 안진걸, 김용민 이렇게만 합작하면 안 되고. 진짜로 위에 있는 애들이나 좌익에 있는 좌측 쪽 있는 일반. 중도에 있는 일반인들을 갖다가 빨리 합작을 할 수 있게끔 네. 지네끼리 합작하면 뭐해? 지네끼리 합작. 니네끼리 합작하면 뭐하냐? 아유 맞는 말씀입니다. 네. 더 외연과 그러니까, 대중성으로 그러니까 합작해야죠. 더 대중성 있게 네. 가지고 중도층에 있는 분들, 우측에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같이 이건 정말 아니다. 아 안진건이나 변희재가 이런 게 맞구나. 우리도 같이 함께야지. 뜻을 뭐해? 니네끼리 만나서 술 처먹고 그래 뭐해? 아유 술을 안 먹어요. 술 안 먹어요. 오늘 또 끝나면 전 국민의힘 지역위원 위원장을 만나러 가요. 아니 술 먹는 것도 좋은데 한 명이라도 벗어버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술 안 먹어요. 그건 오해세요. 아 이게 그러니까 가끔만 먹었어요. 가끔 먹어야 돼. 사박사님 계실 때만 먹은 거예요. 나이스 때 먹는 게 아니라 네. 서승만 EPI 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승만 EPI 두 번 먹었어요.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서승만 EPI 두 번 먹었고요. 아니 근데 지금 안진걸이나 네, 술 안 먹어요. 변희재, 김용민 이렇게 전주나 뭐 이렇게 지방 그리고 왜 임세은 빼면 지금 거기 좌우중도합작 대장은 임세은 소장이에요. 대표와 저분이 대표. 1사단 그러면 당연히 사단장이 가지. 그렇지 않아? 야 230 부대 그러면 230 부대 대장은 가니까 안 해도 대장은 온 원수가 임세은이라고 원수가. 아, 그러니까 이 왼수 때가 내가 오늘 이게 말이 많아. 아니 당연히 임세은 간다. 원수? 원수. 좌우중도합작에 네. 지금 저기 지방 같은 데서 이게 집회 같은 거 하잖아. 보기 되게 좋거든. 네, 네. 근데 거기에 오는
거기 앉아 있는 관객들이라든가 같이 함께하는 소리 내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이 진짜 이렇게 중도에 있는 분들, 막 좌측에 있는 분들이 같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기다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 좀 대중성 있게 몇몇 연예인들이 간다든가 하면 좋은데 연예인들은 사실 되게 조심해. 그렇죠. 예. 잘못하면 이 정부에서는 거의 죽음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끌려갈 수 있죠. 아니, 경찰에 끌려갈 일은 없어. 검찰에 끌려가도 이유가 있어 끌려가는데 없는 죄도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저기 연예인들은 민생고에 바로 타격이 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후배들이랑 누가 내가 얘기도 안 하고 있어. 온다고 해도 내가 말려 사실은.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되게 열심히 하고 응원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답답하지.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촛불 집회, 일요일은 좌우중답작 집회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서로 시너지가 날게. 이번 주 일요일은 전주 풍남문광장. 정의원 사제단 신부님들이 처음으로 윤석열 퇴진 선언한 곳. 상징성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수만 박사 말처럼 전주 시민들이 이번에 많이 오십니다.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오신 분이에요.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백금열 밴드 타카피 공연도 있고 양문석, 임세현 두 분 빡친 당 대표. 제가 이제 당원이니까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 당 대표 두 분의 발언도 있고 남태우 배우님 발언도 있고 박사님도 다음에는 제가 모실게요. 싫어. 왜요? 시간이 없어. 안 돼, 모시고 와야 돼. 알았어, 봐서. 촛불 집회 사회도 한번 보셔야 돼. 전주에서 하는 거야, 그건? 네, 네. 전국을 순회하니까. 3월달에는, 2월달에는 부산, 3월달에는, 아니, 2월달에는 대구, 3월달에는 부산, 4월은 전주, 5월은 청주. 5월은 청주. 충북. 나는 극비로 가야지. 극빈대 극빈은 300명 하는 건가? 극빈대 기자 500명. 그러니까 시민 3,000명으로 몰래 가야지 비공개로. 극빈가 뭘 너무 다 알아. 김세진 TV께서 서산부여 당진에서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서울 촛불 집회, 일요일 날 전주 풍남문 좌우중답자 집회 다 오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도 네. 대통령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아니 조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욕하면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거든. 네, 별로 신경 안 쓰는지 밑에 있는 것들이 보고를 안 해요. 보고를 안 하겠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나마 봤나봐요. 최근 27%밖에 안 나온 거. 그러니까 바로 조작이라 그러잖아요. 참. 이것도 또 바이든 사태예요. 여론조사도 조작이래 이제.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여론조사가 전부 다 조작이라고 치면 예전에 윤석열이 후보 됐을 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국민의 지지를 얻고 됐다면서요. 나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국민이 키운 후보라며. 그럼 그것도 조작이네? 아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예, 날고 싶... 입만 벌리면 구라야. 아주 그냥. 그래서 아까 입벌... 누가 입벌구라고 올리셨더라고요. 네. 우리 날고 싶은 당님은 진짜 임세훈 소장님 좋아하나 봐요. 댓글도 안 읽어지고 흥삐짐. 저는 갑니다. 하지 마세요. 읽어드렸잖아요. 날고 싶은 당님. 일본 말이야. 구라가 일본 말이라. 예. 일본 사람, 일본 종이잖아. 그런 얘기는 하지만 구라, 일본어 이런 말은 쓰면 안 돼. 그럼 지금 친일 뭐 이래가지고 뭐 독도 문제도 그러니까 뻥 거짓말. 입벌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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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뻥 그냥 입뻥 그냥 입을 빵하고 때려버려. 이게 입뻥 형이 한대 때려 주실 때 했어. 하도 엉뚱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4.19 기념사는 진짜 안 보고 싶어. 아니 임세훈 소장님이 스피스 갖고 엄청 말을 잘한 거예요. 소리소리 갑자기 소리소리하고 스피스에 임세훈 소장님 쇼츠가 엄청 올라와요. 4.19에서 사기꾼이라는 어떻게 그런 비열한 말을 쓰냐. 사기꾼? 네가 사기꾼 아니야? 아니 대통령이 아니 4.19 이게... 기념사에서 아, 대통령이 이게 진짜 표현해야 될 이런 언어가 있잖아요. 네. 정치인의 입, 대통령의 입이라는 게 있잖아.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원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 그냥 원래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게 문제 많은 학생들을 반장을 시키면 얘가 착해져. 네. 말투도 고쳐지고 좀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바뀌어요. 응, 바뀌어요. 사람이. 모범적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검찰을 하시던 분이라 이거 말을 좀 거칠게 범죄자들 대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어. 근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럼 조심을 해야 되거든. 평상시 하듯이 뭐 이 새끼들 날리면 바이든 쪽팔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이 이런 것들이 막 저 새끼 이 새끼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김은혜가 거기다 실드 친다고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입니다. 야당 의원들 막 이 새끼 저 새끼도 되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새끼라는 욕이 그거야말로 당시에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야말로 가서 농경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쪼다드린 게 뭐냐면 아니 자기한테 욕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자체가 욕 처먹어도 싸 그런 거 보면 뭐 모욕죄로 고발이라도 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런 건 안 해요. 파이팅이 없어.
앞서. 하다못해 김은혜라도 고발했었어야지. 그 나중에는 새끼가 뭐 저기 공식 이제 공식 욕이 아니게 됐어. 욕이 아니고 그냥 욕이 아니게 됐어. 그냥 단순 명사가 돼 버린 거야. 네. 앞으로 뉴스에서 그러면 재밌지. 네. 오늘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새끼가 바이든 새끼를 만나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에 많은 장관 관계자 이 새끼들이 모여 가지고 러시아 푸틴 새끼를 욕하고 있어. 이러면 뉴스에 들으면 재밌겠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매우 쪽팔렸다는 뉴스입니다. 재밌겠네. 재밌어. 이제 새끼는 욕이 아니니까. 새끼랑 쪽팔린다는 욕이 아니고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다. 안 잡혀간다. 호텔 같은 데 가서 웨이터들이 뭐 드릴까? 야 이 새끼 아까 커피 시켰잖아. 뭐 이 새끼가 크게 얘기하지 미친 새끼. 재밌을 거야. 재밌긴 하겠다. 야 이 새끼야 여기 커피 한 잔 줘. 커피 알았어 이 새끼야 기다려. 야 처먹을 거야 가져갈 거야 처먹을 거야 그래 커피에다 줄게 이 새끼야 이러고 재밌겠는데 어우 재밌다 재밌네 재밌는 세상이 됐어요. 재밌는 있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우리 이력서 낼 때 없는 경력 써도 되잖아요. 이제. 그럼 죄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주가 조작해도 죄가 아닙니다. 미국 갔다 왔으면 네. 미국에서 그냥 본토에서 살았다 그래도 돼 이제. 그냥 뭐 어디 뭐 하버드 나왔다고 써도 돼 이제. 잠깐 하버드 여행 갔다 온 거야 내가. 난 하버드 경력이 있다 써도 돼. 그러니까 정말 살다 교생 학생이잖아. 생자가 붙어있는 교생 사범대생 교대생들이 교생한 걸 교사라고 쓴 사람은 이건 사기 역사에도 없는 거예요. 이런 짓은 못해요. 보통의 사기꾼도. 난 이렇게 써도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청와대 부대변인이 일단 청와대 일한 거잖아. 나는 대통령이라 써도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연구인으로서 내 연구인으로서 안 돼. 연구인 김정숙 여사 떠나니까 안 되고 대통령이었다 쓰면 돼. 대통령 써도 돼. 아니 재수없게 내가 박근혜인 줄 알고. 아 비서실장 정도만 쓰겠습니다. 앞으로. 난 앞으로 유엔 참모총장이라고 써야 되겠다. 유엔 갔다 오셨어요? 그럼 한번 가봤지. 와 유엔도요. 아 유엔 거기 스페인에 놀러 갔었으니까. 저는 실제로 유엔. 아 유엔도 아니고 스페인에 놀러 갔는데 유엔 참모총장 해버린다고? 스페인에도 유엔 저기 총장들이 있었잖아. 아. 그냥 막 내질려고 나도. 나 푸틴하고 친구잖아. 친구 됐어요? 그럼. 어떡하다가. 그 새끼 날 모르지만 내가 보드카도 먹어봤잖아. 아 그렇지. 보드카를 먹어봤는데 그건 친구지 뭐. 친구지. 위스키 더블스키 샹글스키. 박사님 개통령이잖아요. 그럼. 그건 사실은 개그 대통령. 그렇지. 그럼 개통령. 예 네, 개통령. 개그 대통령 개통령 자승만. 맞습니다. 재밌네. 예. 우리나라 대통령 참 많아요. 문화 대통령 뭐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잖아. 그 잘못된 게 국민 여동생, 네. 국민 MC 막 이런 거는 지네들이 기획사에서 만드는 말이에요. 네. 나는 진짜로 국민 영웅이잖아.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정부 때 생활 속 작은 영웅 1호 그래가지고 내가 국민 영웅 1호를 받았거든. 진짜로 2014년도에 네이버 들어와서 소송만 쳐봐봐 떠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 네. 그래서 나는 생활 속 작은 영웅이야. 그래도 작은 영웅, 큰 영웅은 뭔데 나눠놨어. 그러니까 큰 영웅은 전쟁 나가서 죽어야 된다고 네, 네. 작은 영웅 했는데 네. 진짜로 내가 국민 영웅 1호야. 저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제. 진짜로. 글래머 리더? 글로벌 리더. 아, 글로벌? 글로벌 네. 리더입니다. 그럼 글로벌에 왜 저기 글로벌인데. 아이, 그러니까 저는 이건 나와요. 저도 나와요. 저희 차세대 리더로 뽑혔습니다. 예전에. 그렇죠. 2020년에. 시사저널에서 차세대 네. 리더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지. 차세대가 없는데도 차세대 리더로 뽑혔어요. 차세대 대단한 리더입니다. 분이에요. 네. 차세대 있구나. 왜냐면 차세대가 없다니까. 차세대 없는 차세대 리더. 글로벌은 한국말로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그렇게 알지. 글로벌 주는 글로벌 거. 글로벌 준다. 반성문. 아니 네, 임생수님 이거 서승만 쳐봐봐. 네이버에 진짜 떠 있어. 아니 지금 텅디 PD님 찾고 있고요. 임생수님 진짜 글로벌이 맞는 게 청와대 근무할 때 문재인 김정숙 부부하고 생활 속 작은 영웅 딱 떠 있어 맨 위에. 어디 다녔어요? 엄청 많죠. 미국도 갔었고. 미국 유엔총회 갔고. 유엔총회 직접 여기 갔대. 유엔 사무총장은 임세은이야 형이 아니라. BTS 갔을 때 그때 갔죠. 네. 그다음에 그 또 있잖아. 유럽도 갔어요. 유럽. 그 영국 코널에서 했던 G7 정상회의. 이거 봐봐 국민대 통합위원회에서 받았잖아. 생활 속 작은 영웅. 그렇구나. 진짜로. 지금 올라. 아니지 글로벌 리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자 서승원 선생님 그 텅디피디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도 강조하시. 아 띄웠군요. 띄웠어요. 형님 진짜로 저 화면 못 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네. 어 국민통합위원회. 박근혜 때 국민대통합위원회 박근혜 때 됐네. 그래서 재수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하는데. 어쩐지 약간 주눅 들어 있더라. 박근혜 때야 블랙리스트인데 언제 또 이런 짓도 했어. 아니 내가 말에 점점. 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네. 뮤지컬을 만들어서 200만 명 정도 아이들 전국에서 봤거든. 좋은 일 정말 국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받은 거야. 얼마 전에 서승만 TV에 실제로 국민 안전을 저는 계속 노력해 왔어요. 올려놓으셨던데요. 네네. 네, 네. 서승만 TV. 네, 진짜로 했으니까. 네, 구독자 22만 2천을 자랑하는 서승만 TV.
너 얼만큼 걸렸어요? 22만 되는데?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아, 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임생 소장님 두 달 만에 2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개월 만에 20. 근데 그 20만. 이후로 멈췄어. 그게 그렇게 2만 이후로 멈췄어. 안 돼. 그게 저기 그게 아니고 그때 그때 다른데. 네. 지금 노봉만 TV가 2회 했잖아. 2회. 네. 6,600명의 구독자가. 근데 이게 저기 조과할 게 아닌 게 어느 순간 또 이제 소강 상태가 오고 맞아요, 이 유튜브라는 맞아요. 게 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 덜컥 그리고 뚝 떨어져다 또 올라가고 그래. 이게 무슨 주식 그 그래프 같아요. 네. 별로 그거 가지고 너무 고무될 필요는 없고 열심히 하면 되지. 네. 노봉만 TV 바로 저 들어서 구독 눌렀습니다. 네네. 노봉만 TV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서로 도와주고 응원하는 거잖아요. 노봉만 TV, 임센식당 TV, 서승만 TV, 안진글 TV, 인사이트 TV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빨리빨리 더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이씨, 헷갈려서 안 해. 하나만 들어야 돼. 아, 그러면! 한 번은. 지금 임세은 오늘은 내가 나왔으니까 서승만 TV. 서승만 TV와 임세은 TV를 눌러주세요. 근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되게, 내가 서승만 TV한테,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시는 우리 안진걸 TV, 임세은 TV, 뭐, 김용만 TV. 까먹어! 오늘 저녁에 할 거죠? 50개 얘기면은 다 까먹어.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고. 봐야지. 오늘 저녁에 하실 때 프리미엄으로 올리면서 하기로 내가 했잖아. 알아서 이렇게, 네가 하라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그래. 해. 네가 나한테 하라 네. 말할 정도는 아니야. 아, 그럼요. 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아. 수 박사님 도와주세요. 어떤 분이 여기다 저기 유튜브 하고 있으면 꼭 그래요. 뭐 노정열하고 손절하세요. 뭐 그래. 왜냐면 정열이가 이제 한동안 이게 좀 문제가 있었잖아. 내가 여기다 내가 그래. 아니 정열이가 내 27년 후배인데 처음 보는 사람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손절하세요. 그러면 내가 예 그리고 손절해야 됩니까? 알아서 할게요. 제가 그러거든.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손절할 테니까 당신 아버지 목 졸라버려요. 그러면 졸르겠어? 그럼 똑같잖아. 안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손절해서는 안 되죠. 그럼. 그러니까 27년 후배신데. 지금 저기 보면은 막 이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민주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진보 유튜버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거 자체도 너무 고통스러워 예. 죽겠어. 네, 누가 말 걸면은 저는 관심 없으면 가만히 중도가 더 나쁜 새끼라고 욕하는 놈 네. 미친놈 아니야 네. 그러면. 네. 그런 아니, 방금 박사님 호소에 붕했어요. 임생식당 TV 동접 104명. 괜찮네. 그러니까 네. 집중해라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집중해야 돼. 네. 내 말이 맞잖아. 그 날고 싶은 당님 나간다 했는데 안 나가고 노봉만 TV 구독 눌렀어요. 네. 아 고마워요. 날당님이 재밌는 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 그래? 진보 유튜버들 오셔가지고 응원도 하고 그래요. 네. 많이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진짜 고마운 분이죠. 고마운 분이 이런 분들 네.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야 사실. 네 맞습니다. 아유, 참. 자, 이제 지금 유튜브가 얼마나 다행인 게 네. 옛날에는 막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고 그러면 그 서로 알려야 되잖아. 네, 막 네. 알릴 때가 없어서 막 대학교 벽부에다 붙이다 걸려가지고 막 군봉이라 그러잖아. 네. 막대기로 막 쳐맞고 그랬잖아. 맞고 구속되고 막.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도 있고 페이스북도 공간이. 있고 네. SNS가 있으니까 지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네. 진짜 우리 그 진보 진영에서 계신 분들이 정말 요새는 TV를 안 보신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TV는 좀 어느 정도 이게 규제를 받잖아요. 정부에 어떻게 보면 연합 같은 경우도 세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먼저 눕습니다. 바람 불기 전에 네. 먼저 누워요. 그래서 요새는 진보 유튜버를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근데 저 구구 애들이 하는 유튜버 보면 정말 정말 지들이 하면서도 민망하지? 재치고 있다는 거를 느낄 텐데 네. 아니 아무리 미친놈이어도 그렇지 해보고 다립니다. 다리 떴네요. 그러면 지가 지 스스로 정신병자라는 그렇죠. 걸 인정하는 네. 건데 네. 근데도 이렇게 막 슈퍼치트를 쓰니까 늙은이들이 막 나이 먹고선 그냥 돈 힘들게 벌어가지고 막 쏴요. 50만원 벌어가지고 한 달에 50벌어서 40만원씩 쏘고 막 이런데. 근데 그 늙은이와 어르신은 다르거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같은 나이여도, 나이 네. 80이어도 늙은이와 어르신은 하는 짓이 달라.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철 타가지고도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은 젊은이들 여기 앉으세요. 아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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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학생이 공부하시느라고 아유 앉아 앉아서 가세요. 힘든데 이래야 되는데 늙은이들 어떤 줄 알아? 아 요즘 어린 새끼들은 싸가지 갖고 부모 가정불 괜히 그런 시비 걸다가 젊은 놈이 어이 시비 왜 이렇게 해요? 이놈의 새끼가 늙은이들 이러다가 치고받고 하다 여기 맞아가지고 눈탱이 갈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 그 친구 만났던 그 친구가 또 그래 왜 그래? 아니 오다가 젊은 새끼가 아이고 그럼 자네가 잘못했는데 이래야 어르신인데 아이고 좀 그런 썩을 새끼들 봐라 야 일로 와 술이 한 잔해서 술 처먹고도 길 가다 엎어져가지고 이쪽 한쪽 더 갈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그 나이를 먹어도 늙은이로 가면 안 돼. 어르신으로 점잖게 늙어야지. 네. 저 네. 옛날에 만삭일 때 지하철 그러니까 안양에서 그때 여의도까지 출근할 때였는데요 앉아 있었거든요. 힘들어서 아, 만삭이니까 얼마나 힘들어도 새벽에 나가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 이렇게 졸고 있었더니 어떤 할머니가 나를 막 치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그렇게 쳐다보니까 나오래.
왜? 다리 아프대 자기. 근데 그게 늙은인 거지. 근데 임산부죠. 저 임산부인데요. 그러니까 아유 어른들 어른한테 나오라고 그러는데 옆 딱 보니까 옆에는 어떤 아저씨가 게임하고 있는 거야. 어떤 아저씨가. 그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해야지. 그렇지. 어. 만만한 젊은 여성을 만만해 보고 함부로 한 거지. 그럼 안 되는데. 근데 난... 노약자석에 원래 임산부나 다리 아픈 비장애인도 앉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네. 젊은이도 앉을 수 있게. 지하철 얘기 딱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배가 이만해도 앉으세요 그러더니 어 똥이에요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아예 미안해 아, 지금 갑자기 어, 갑자기 지금 얘기 생각난 거야. 그냥 애드립이야 애드립. 스탠딩 개그죠 스탠딩 개그. 애드립이야 애드립. 자 저기 어 앉으세요. 아이고 몸도 불편한데 예, 예, 예. 어 괜찮아요. 앉으세요. 어 힘든데 아유 이게 아 임신도 똥이에요 그러더라고. 개그입니다. 네 개그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피곤한데 유튜브를 켜놨어요. 근데 스피치 TV였고 그게 그게 임세은 소장님 나온 거였어요. 그걸 지나가는 시민 찍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줬어요. 아마 이거 스피치 TV에서 광고로 쓸 것 같아요. 연출한 것 같은데. 아니요, 연출한. 진짜요. 정말 자고 있어요. 근데 그분 이제 그분은 이제 초상권 있으니까 그분 얼굴은 가리고 스피치 TV 보고 있는 것만. 이거 제가 그 보는 사람이 다른 거 보다가 이게 저니까 이게 다른 채널로 넘어간 거예요. 잘못 눌러가고 아니 유튜브는 자동으로 넘어가. 그리고 제가 방금 낮에 제가 나경원한테 소송당해서 변호사 만나고 왔잖아요. 나경원 이주환 국회의원 두 명 소송당해서 소송 중이니까 변호사 만났는데 그 주차 관리 팀장님이 어 안진글 TV 임세현 TV 보고 있다고. 아니 요즘에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 많이 보세요. 많이 봐. 그런데 스페이스 TV 남들이 얘기했으면 좋겠어 제발 얘가. 아니 얘기하라고. 근데 지금 잠시 이야기 임세현 소장님. 좀 자랑을 잘해. 그러니까 그런 걸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요. 저 자랑 잘 안 해요. 자랑 아니 요즘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 봐주고 응원해 주신다고 고마워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지 뭐. 고맙죠. 아유. 두 사람이 마무리하세요. 네.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이제 안진걸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잘난 채 드럽게 많이 하거든. 네. 나는 내 소속반 팀에서 매일 잘난 채 얘기해가지고 아... 사람들이 재수없어서 나가는 사람도 많아. 아 그래요?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 잘난 채. 아니 그게 매력인 거죠. 진짜. 근데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재밌으시잖아요. 지가 잘난 채 안 하면 누가 해줘. 그래 안 알아줘요 요새는. 그럼. 네, 맞습니다. 옛날에 겸손하면 네, 어 이분이 겸손하는데 어 근데 요즘은 아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진짜 할 줄 아는 거. 진짜 없나 보네. 진짜 그렇게 생각해. 자신감 여러분들도 해? 그렇게 생각해. PR 나쁜 거 아니잖아요. PR은 자기 PR. 피할 건 피하고 알 건 알. 80년대 거 개그라니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아주 말장난이라며. 어 말장난. 민중의 언어 유희.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진걸 TV든 임세현 식당이든 보는 분들이 네.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하라는 얘기야. 잘난 채는 일종의 자신감이야. 내가 잘난 게 없으면은 어 얘기를 못 하잖아. 네. 그건 자신감이 없던 얘기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처럼 과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세요. 욕 처먹지 말고. 네. 나는 욕 많이 먹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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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두 분이서 마무리 해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수만 박사님은 매일 힐링 방송을 하세요. 한 10시, 11시쯤 하시죠? 10시 반. 아, 10시 딱 고정적으로? 네. 매일매일 하시죠. 월요일부터? 거의 매일 하는데 화요일 날은 네. 이제 스픽스 끝나고 오니까 좀 늦게 하고 아. 11시쯤 하고 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목요일 날은 이번 주부터 이제 목요일 날로 바꿨거든 노봉만이 노봉만 TV 하고 오면 막 한 12시쯤 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해 주로 그러니까요. 야간에 많이 합니다. 심지어 심야에도 막 12시 한 시에 트신 것도 봤어요. 새벽에도 하실 때 제가 지난주 수요일은 전화 출연했잖아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임세은 식당 TV 나오셔야 된대 해서 전화 출연. 여기 저기 한 분이 무당 소녀라는 분이 박사님 말이 너무 빨랐는데 그래도 들리죠? 그럼 됐지 뭐. 네. 나는 내가 저기 말한 거를 갖다가 네. 내가 1.5배로 올리잖아. 네. 나도 못 알아들어. 아. 아니 말이 저도 말이 빨라는. 저도 이제 이게 유튜브 나가면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은 많고 짜증 나고 네. 내가 뭐 시간은 정해져 있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막 내가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천천히 하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스탠딩 개그 할 때. 서승만입니다라는 코너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네. 요날에서. 네. 근데 그게 7분 안에 네. 한 사람의 위인전이잖아요. 사람과 평생 그러다 함축해서 웃기면서 말해야 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무진장 빨라야 되는데 딕션도 네. 줘야 되고. 맞아요. 그걸 한 1년 8개월 정도를 했더니 더 빨라졌어. 더 빨라졌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승만입니다. 서승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국을. 이러면서 하니까. 네. 최진봉 교수님도 말 빠르잖아요. 네. 랩, 래퍼즈. 네. 조금 빠른데. 저기 폐활량이 안 좋아서 잠깐 빨러 한 2분 정도 빨리 하고서 그 다음에 헐떡거려. 최진봉 교수님은 임세은 식당 금요 디너 1회 손님. 네. 대단했죠. 기염을 더 근데 그때 그 약속 안 지키셨어요. 뭐야? 그때 어디 외부쇼 가서 임세은 식당 얘기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 약속 지킨 사람 누구죠?
아니 내 안 소장님이 시켰어요. 저는 매부시만 가면 임세인 식당 TV 구독하기 좋아요를 이야기합니다. 네. 기습적으로 해버려 제 마음대로. 기습적으로 해버려. 체육 네? 정영진 쌤이 저기 미쳐 준비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해버려. 매불 그놈들은 왜 나는 초대를 아직까지 안 하지? 한 번도 안 했어 거기. 제가 이번에 가서 또 이야기. 아니 나는 다 나갔는데 다스베이드하고 뭐 다 나갔잖아. 근데 매불쇼에서는 지들이 어려워 대선배니까 그래. 아니 제가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임세인 식당 TV와 서승만 TV를 기습. 아 서승만 TV 나오고 싶다 하더라. 이 말 할까요 말까요? 나오고 싶다는 얘기 하지 말고 서승만 한번 초대해 주세요. 아 이렇게 나오고 싶다면 좀 그렇죠. 그렇지 임세인 식당 TV 그다음에 서승만 박사님 왜 이렇게 안 보이세요? 자 미션이 많다. 아 힘들어. 힘들어. 일만 원. 걸. 자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10시에 임세인 소장님 빡친 당 가시니까요. 스픽스 많이 봐주시고요. 어 서승만 교수님 10시 반에 오늘의 힐링 방송 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토요일 날은 촛불 집회. 전국 곳곳에서 5시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합니다. 저도 갑니다. 일요일은 특별히 이번에 4시에 좌우중도 합작 본국민대회. 정말 대단한 연사들이 많이 오고요. 안혜웅 낙선자까지 이제 참여합니다. 네. 그리고 전주 출신 이정헌 앵커 JTBC 분 오시고 그래서 임세훈 소장님 또 명연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임세훈 소장님 연설하고 보면 진짜 재밌어요. 참가자로서 막 감동해요. 그래서 많이 쇼츠에 돌아가시죠. 연설 한번 하면. 자, 그래서 댓글 좀 읽어드릴까요? 예, 나 이제, 댓글 안 읽어준다고 예.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시는데 두 분 이제 마무리 방송할 때는 사실 잘 못 봅니다. 얘기도 하고 제가 또 이 게스트들도 신경 쓰고 뭐 뉴스도 찾아보고 진행자니까 많아요 할 일이 여러분. 못 보는 거 뭐 뭐라고 너무 하지 마시고 이제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뭐 무당소녀님 또 계셨고 선각자님이 임세은 유튜브 초보라 구독자 소통이 아쉽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TGK님 임세은 있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날고 싶은 당님도 유튜브만 본다. 그리고 나는 태극기 부대 치매 노인이다도 TPD 수첩이랑 100분 토론만 본다. 그리고 개혁 아재님도 오셨고요. 네 그리고 뭐 많이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뭐 다른 분들 읽어드리고 제가 앞에 것만 네,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라이브 방송을 제가 지금 요새는 제가 진짜 정말 바쁘거든요. 그리고 또 집안에 좀 일이 네. 있어요. 그래서 좀 라방 한번 하셔야 돼요. 예, 바로 한번 조만간 한번 되게 하도록 보고 싶대요 라방. 네. 인사이트 TV에서 조금미님께서 서승만 말씀 안윤성 임세은님 엠폭스 코로나 조심하고 몸 잘 챙겨라고 힘내라고. 네. 응원합니다. 네. 아콩아님께서 서승만 박사님 힘내세요. 네. 임세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마 네. 참 고마운 분 너무 많. 저희는 네 벌거벗은 네. 임금님도 오셨습니다. 오. 예. 안진을 마지막을 제가 앞에 감 불리고 서승만 박사님의 안수영님 목소리로 끝내버리고. 아이 힘드셔요. 네. 여러분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고 무뎌지지 맙시다. 네. 아이고, 네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번 주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주말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서울에는 토요일 날 5시 다시 맞죠? 예. 4시인가 5시 그리고 전주에는 4시 근로해서 집회 나오셔서 전주 풍남문 네 같은 생각 가진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또 은근 또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는 분들은 오셔주시고 안 되는 분들 유튜브로 또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에 빡친당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